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광주의 5월이 지나간 뒤 대학가는 미국에 대한 분노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미문화원이 불에 타고 반미 시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1986년 봄 서울대학교에서는 미국의 용병 교육을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신림동 사거리 한 건물 위에서 채 펴보지도 못했던 시푸른 꽃봉오리가 불에 타 떨어졌습니다. 양키 고흠을 외치며 분신한 재호였습니다. 내가 저기 10년간은 날마다 눈물을 막 흘리고 막 살았는데 눈물을 흘리더라도 나 혼자 있을 때 흘려야겠다는 각오를 여러 번 하지. 광주시 용두동 거진마을 3대 정부로 시집온 어머니는 금쪽같은 육남매의 어머니이자 시어머니 잘못이는 효부였습니다. 농사일과 살림살이 그리고 자식들밖에 몰랐던 평범했던 어머니. 동생들 데리고 동네 애기들이 그때는 시골 애기들이라 학교 쉰 날에는 이 물가에를 가면은 물에서 뇌물 내려간 데서 신발을 잊어본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면은 지 것을 벗어서 주고 저는 맨발로 온단 말이야. 그러면 집에 와서 보면 비어서 피가 줄줄 나도 너무 마음 아프고는 못 본다 이 말이지. 진 신발을 다른 사람 주고 저는 기왕 온다고. 심성이 고왔던 아들 재호.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던 해에 겪었던 5월의 광주는 재호에겐 잊혀지지 않는 충격이었고 또 공포였습니다. 아무 죄도 없이 노동일하고 오신 분들을 총으로 쏴 죽은 뒤를 내가 봤다.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냐 이 말이. 가족을 벌어먹이려고 노동을 이러고 오는 사람을 총으로 쏴 죽인 데를 봤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자 서울로 학교 가가지고 학교에서 친구들 모임 있으면 친구들하고 모임 쪽과 끝나면은 야 열이 그냥 막 나가크롬 그 5.18 이야기를 막 끝도 없이 하고 만난 장소에마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5.18은 내 눈으로 봤다. 이렇게 이렇게 억울하고 공수부대가 그렇게 많이 우리 광주 전남 사람들을 그렇게 죽였다. 이런 꼴도 있다. 이렇게 분한 소리를 했었고. 재호는 언제나 자기 자신보다는 남의 행복에 더 기뻐하는 아이였습니다. 실천하며 행동하는 양심으로 살고자 고민했던 아들 재호. 미국과 결탁한 독재 정권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재호는 스스로의 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곳에 재호의 마지막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재호는 온몸에 깊은 화상을 입어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세살이 돋아날 가능성조차 희박했던 재호의 몸. 어머니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살을 떼어 이식수술을 받게 했습니다. 어머니 살을 떼다가 한쪽에 떼다가 이식을 했다. 그래갖고 한 번도 안 온 사람이 아주 산천이 떠날려가게 크게 울어버렸어. 왜 내 말도 안 듣고 보기도 아까운 우리 어머니 살을 떼다가 내한테 이렇게 붙였냐고. 왜 내 승낙도 없이 그랬냐고. 악을 보기도 아까운 어머니를 왜 살을 떼다가 나한테 다 이렇게 붙였냐고. 나는 이 세상 끝난 사람인데 그렇게 붙였냐고. 그렇게 운 뒤를 처음 보고 그 후로 이제 나는 그래도 꼭 살 쪽 말아서 정신이 돌아와 놨어. 어머니는 자신의 온몸을 떼어서라도
재호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 이식 수술에도 불구하고 그해 5월 재호는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재호의 장례식은 참 가혹했습니다. 재호의 죽음이 대규모 시위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전두환 정권은 2중 3중으로 병원을 봉쇄했습니다. 친한 친구들도 친척들도 없이 재호를 쓸쓸하게 보내야만 했습니다. 저들은 재호의 마지막 가는 길까지도 철저하게 유린했습니다. 망월동으로 온다고 차가 이제 장례차가 온 뒤 경찰 전경차가 100대 이상 거기서 따라와 버리죠. 따라와. 망월동 가는 길초에 딱 막아불고는 일곡동으로 딱 지기가 꺼지고 가갖고 이쪽에서 재호한테 온 사람들 다 이렇게 다 쫓아불고 내가 이렇게 원통에서도 내가 못 죽어. 다 쫓아불고 보러 온 사람들도 못 보게 다 쫓아불고 지기가 꺼집어다가 일곡동 선산에다 갔다가 파고 묻어버렸어. 간첩 빨갱이다고 그렇게 몰았어. 그러니 분통이 안 터질 수가 있어야지 내가. 재호가 죽은 다음에 또 한 명의 서울대생이 남영동 대공문실에서 물고문을 당하다 죽었습니다. 23살의 종철이었습니다. 그해 5월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에 의해 이 살인사건은 만방에 폭로되었고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개헌의 요구가 번물처럼 터졌습니다. 이제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내년 2월 25일 본인의 임기 만료와 더불어 후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전두환은 모든 개헌의 논의를 금지시키고 자신의 계획대로 정권을 이어가고자 했습니다. 젊음으로 싱그럽기만 한 연세대학교 교장. 이맘때가 되면 20년을 한결같이 이 캠퍼스를 찾아오는 어머니가 계십니다. 올해는 3년 전 후배들에 의해 훼손됐던 아들의 영정이 다시 복원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못내 서럽기만 합니다. 뜨거웠던 20년 전 6월 그 한복판에는 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한여리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1987년 60국민대회를 하루 앞둔 날 연세대학교 정문 앞은 연희대와 같이 전경들이 쏘아대는 최루탄으로 얼룩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최루가스를 피해 뛰어가던 한여리는 전경이 쏜 직격탄에 뒷머리를 맞았습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옛날에 들어보면은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산다고 합니다. 그 피뿐만 아니라 땀도 많이 흘렸고 피도 많이 흘렸고 그래. 왜 역사가 꼭 피를 먹고 살아야 하는 건지 이제 그런 부분을 저는 이제 생각하면서 참 더러운 역사도 더러운 역사가 있구나. 생때 같은 자식들의 그 숱한 피를 원했던 역사. 피 맺힌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한여리는 쓰러졌습니다. 그 연세대학교 정문에 체류가스가 그냥 연기가 부하고 그런 전경들 있고 막 그런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남자가 안 오면 못 쓰고 해도 쫙 뒤에 가서 뒤에서 해라 뒤에서 맨날 항상 그랬어요. 9일날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그 이튿날 사진을 본 게 우리 하늘이 제일 앞에 섰는 거예요. 그 왜 앞에 섰는가를 또 이제 내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항상 뒤에서 써라 했는데 이 하늘이가 제일 앞에 정문에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당부하고 또 부탁했건만 착한 아들 한여리는 끝내 엄마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한여리가 간 자리에 남은 것은
따라 죽지 못한 애미의 한이었습니다. 이건 하늘이 두 조각 나버렸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 가족들의 인생은 이미 이제 수돗이 돼버린 거고. 깊숙이 박힌 귀한 아들 한율이를 그냥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서러운 애미는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절규했습니다. 내가 너의 길을 가겠노라고, 내 육신을 빌어 나 대신 네가 살아남으라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네, 우리 한율이가 못했던 거 엄마가 이제 앞으로는 할란다. 우리 한율이 삶을 내가 이제 엄마가 살아야 되겠다 이제 이 말을 한마디 했던 거예요 그때. 그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한율이가 약속을 한 거예요. 만인들 앞에서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게. 그랬으니까 엄마는 옛날에 참 그 가정주부로 살았던 거는 이제 거기서 마감을 하고 우리 한율이가 못했던 거지 이제 엄마가 하면서 세상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때 그게 약속이었어요. 선량했던 한 젊은이의 죽음을 본 시민들은 일그러진 세상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여리의 영정을 들고 신촌에서 서울시청까지 모여든 인파는 100만 명. 서로의 목소리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용기가 되었고 거대한 물결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되었습니다. 한여리의 희생이 민주화의 꽃으로 필 수 있을 것만 같았던 뜨거운 6월이었습니다. 직선제 개헌이라는 제도의 변경뿐만 아니라 이의 민주적 실천을 위하여는 자유로운 출마와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 국민의 올바른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대통령 선거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목이 터져라 외쳤던 독재 타도. 하지만 그해 겨울 군사정권의 후계자 노태우가 다시 정권을 잡았습니다. 뜨거웠던 6월의 항쟁도 절반의 승리에 머물렀습니다. 어머니가 거리로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한여리 엄마로 이 거리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곳에서 어머니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부조리한 세상을 하나씩 깨우쳐갔습니다.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시위대의 맨 앞자리에는 언제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여리가 왜 엄마가 뒤에서 하라고 했는데 제일 앞에가 섰는가를 이거는 우리 한여리의 생각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으니까 우리 한여리가 앞에가 섰지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 한여리가 제일 앞에 서서 그 투쟁을 할 때는 뭔가가 있으니까 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한여리의 그 했던 그것들을 이제 엄마가 좀 알고 우리 한여리를 이해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내 모색을 한 거죠. 많은 대열에 끼어갔고 그 날마다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우리 한여리가 섰는 위치, 우리 한여리가 왜 앞에 섰는가를 이제 보고 또 이해도 하면서 이러니까 우리 한여리가 제일 앞에 서서 그 이걸 했구나.
어머니는 자식이 서야 할 곳이 있다면 언제 어디에서든 죽은 자식을 품에 안고 앞장섰습니다. 재호 어머니도 아들의 이름 석자를 짊어지고 군사 독재에 맞서 힘있게 싸웠습니다. 그런 게 내 생각에 그때 49살이 먹었었는데 내가 그런 뜻을 먼저 알아갖고 자식들한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자식한테 배워갖고 그때 이제 배우면서 댕기는 거지 이제 한 발 한 발 댕기면서 배운 거야. 그때는 농사만 짓고 살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들을 보내고 나섰으니까 그래갖고 거꾸로 되었지 말하자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그때 그렇게 더 젊었을 때 있으면 법이 또 바뀌었을지도 모르지. 그래갖고 애기들이 그렇게 생명을 모두 끊고 갈 사람들이 더 없었겠지. 네 벗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서 이제 아예 손들한테 배우고 살지. 그렇게 살았어. 이게 한 발 한 발 댕기면서 제일 앞에서 체르타는 다 마시고 그리고 싸우고 댕기고 그래도 집에 가서 묻혀 있는 것보다는 그러고 댕긴 게 살아있는 것 같아. 내가 내 생각에. 내가 안 댕기고 집에서 그냥 가만히 묻혀 있었으면 더 이 모든 정신이나 모든 것이 더 벌써 죽었겠는데 그래도 그러고 댕기겠다며 살았다 그 생각이 들어가. 자식을 앞세운 날부터 남은 인생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자식의 몸이 되어 열심히 싸웠습니다. 힘이 들 때마다 의지가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살아있는 자식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민주재단의 아들, 딸만을 바친 것이 아니라 이분들 자신들이요 민주화를 위해서 엄청난 투쟁을 했습니다. 그 투쟁은 정말 눈물겨운 투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경찰들 중에서 진압 경찰 중에서 그 왜 흰 철모 서고 맨 앞장서서 하는 사람을 백골단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운동권의 이 어머니 아버지들이 운동권의 백골단입니다. 그러니까 맨 앞장서서 싸우실 거예요. 소중한 내 새끼를 도둑질해 간 이 무지막지한 세상 앞에서 애미는 전투경찰도 체르탄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찍 꺾어져 버린 그 젊음이 너무나 안타까워 서러울 뿐이었습니다. 이제 내 자식이 돼버린 또 다른 아들들을 잃지 않기 위해 시위대 맨 앞은 항상 우리가 지켰습니다. 마음은 똑같았지. 그 학생들, 운동권들, 학생들하고 똑같았지. 서기는 앞에 서야 하고, 우리가. 우리가 앞에 서야 그 저것들을 좀 막을 수가 있지. 보기도 아까운 자식들 다 다치기만 한데 어찌고 우리가 뒤에 가설 수가 없지. 다 그래갖고 엄마들이 앞에 섰지. 죽을 때까지 우리 하늘이하고 같이 산다고 했으니까 우리 하늘이는 투쟁의 상징적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 투쟁을 엄마하고 같이 살면서 내가 죽을 때 우리 하늘이 그때 우리 하늘이도 이제 영원히 가는 거다.
90년대가 밝았지만 거리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학생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화염병과 돌을 집어들었고 경찰은 치루탄과 곤봉으로 대응했습니다. 1991년 학원 자유화를 외치던 명지대 총학생회장과 상명여대 학생들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91년의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백주 대낮에 경찰들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사람이 맞아 죽었습니다. 이제 갓 대학에 입학한 명지대 새내기 경대였습니다. 안 돼! 여기는 살인자들의 땅. 살인자에게 뺏긴 경대의 혼. 우리는 또 하나의 자식을 가슴에 묻고 눈물로 그 넋을 위로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는 잔혹한 포악성이 거리에 난무했습니다. 두 눈을 지켰던 열사 앞에서 살아남은 우리들은 차라리 김오거리이고 장님이고 싶었습니다. 올해도 다시 찾아온 광주의 5월. 민주화 재단에 몸을 바친 열사들의 넋이 바로 이곳 망월동 민정민주 열사묘에게 모셔졌습니다.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사는 각오 없지만 그 뜻은 늘 산자들에 의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숱한 세월이 갔지만 광주의 5월은 항상 특별합니다. 80년 이후 광주의 5월도 그랬습니다. 언제나 봄이 오면 푸른 실록 대신 독한 칠흑가스와 화염병이 거리를 뒤덮었습니다. 1991년 광주는 80년 5월에 진상규명을 위한 가두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경대 열사의 죽음이 알려졌습니다. 전남대학교에서는 강경대 살인만행 규탄 및 노태우 정권 퇴진을 위한 결의대회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정 한켠에서 화염이 솟아올랐습니다. 한 청년의 처참한 죽음도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를 대신해 여학생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인 것이었습니다. 수수한 코스모스를 닮았던 20살의 꽃다운 딸 승희였습니다. 어렸을 때는 너무 사람들이 예뻐했어요. 그 일을 누구나 예뻐하고 지가 착하니까 저도 남을 참 좋아하고 애기들을 좋아하니까 예뻐하고 이게 또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폼폼 같은 것을 안 써요. 그리고 언제나 그 머리도 빨래핀으로 감고 샴푸 같은 것을 절대 못 쓰게 엄마 이거 다 오염돼 오염돼 하고 승희는 민주화를 위해 싸우는 친구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후배 경대의 죽음을 쉽게 잊고 마는 사람들을 보며 더욱 슬퍼했는지 모릅니다. 역사는 다시 한번 승희를 민주의 재단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불감증과 무관심의 시대를 깨우치기 위해 승희는 20살의 몸을 던졌습니다. 다 먹었어요. 애들 모두 먹고 다 먹었어요. 하늘 청천 벼락을 맞은 것,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승희는 전남대학교 병원으로 옮겨져 화마와 사투를 벌였습니다. 산소호흡기 하나만을 의지한 채 물 한 모금 제대로 넘길 힘이 없는 아픈 이름 승희. 쾌활하게 웃고 냈던 풋풋했던 딸의 모습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의식이 있었죠. 있었어요. 결국 나중에 이제 의식 돌아오고 의식이 있으니까 노태우 반대, 미국 놈들 반대, 우리가 꼭 해내야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손으로 말은 못하니까. 승희야, 영원해라. 오늘 그해 5월 19일 승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든 고통을 혼자 이겨내야 했을 외로웠던 딸을 수십만의 광주 시민들이 함께 보듬어 주었습니다. 승희의 바람을 살아있는 우리가 이루겠다 약속하고 그렇게 우리는 승희를 떠나보냈습니다. 부모들은 열사라고 못하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런 열사, 뭐 어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죽으면 아무 흔적도 없을 것인데 흔적이라도 남고 나는 갔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열사로 남고. 근데 이제 오늘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 승희야 그러고 이 방에 들어와서 잘 있냐 하고 그냥 그렇게 지내요. 꽃 같은 딸을 묻은 망월동 민정민주 열사묘역. 오늘은 승희가 세상을 떠난 지 16년째 되는 날입니다. 슬픔을 함께 나누는 가족 같은 유가족 협회의 부모님들과 승희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제일 생각나냐면 올 때는 우리가 강주를 자주 가거든요. 너무 다 푸르고 좋잖아요. 그럴 때 제일 생각나요. 내일 지가 일을 저질라면 저녁에 왔거든요. 집에를. 집에 와서 이제 저희들 방이 있잖아요. 거기서 안 자고 엄마 아빠한테 잔다고. 같이 안 이렇게 잠을 안 자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자니 해도 그냥 잠이 안 온다고.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잔다고 우리한테 와서 자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갔거든요. 지금 이제 강주를 가면 우리가 이 5월달이나 6월달에 가면 너무 푸르고 이 푸르고 좋은 계절에 어찌게 그런 생각을 했었고 이제 하죠. 승희가 간 뒤 광주는 다시 80년의 5월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숨져간 열사들은 민주의 상징 광주 망월동을 찾았고 광주 안팎에서 격렬한 시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광주의 학생들은 열사를 지키기 위해 또 승리를 잊지 않기 위해 권력과 맞섰습니다. 이 땅의 아들, 딸들이 목숨과 바꿔가며 외쳤던 평화의 날과는 다른 전쟁 같은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광주 전남대병원 영안실 옥상에서 택시기사인 28살 정상순 씨가 온몸에 소기로 불을 붙이고 9m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91년 경대의 죽음과 승리의 분신에 이어 5월 항쟁은 죽음의 항쟁으로 이어집니다. 28살 택시기사였던 상순이와 보성 고등학교에 다니던 나열인 철수까지 분신으로 산화에 갔습니다. 지난 5월 18일 이정순 여인 분신 현장에서 이 여인을 구하기 위해 불을 끄려 했으나 아이들의 죽음이 대규모 시위로 번질 것을 두려워했던 정권은 분신 대우설로 그 희생의 의미를 깎아내렸습니다. 91년 한 해 동안 30명의 열사들이 죽음을 맞았고 12명의 아까운 젊음들이 분신으로 항거했습니다. 그래 안 해야만 한데 그래서 이게 너무 마음 아프고 죽지는 안 해야 한데 그런 결단적인 사고 안 나야 한데 그런 사고 있어 너무 마음 아프죠. 젊은 사람이 자기 인생을 저버리고 그렇고 그럴 때 그런 마음을 오직 그 한이 맺혔으면 그렇게까지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앞으로는 어찌게 우리나라가 편안하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젊어지고 갈 학생들이 지금도 학생들이 잘 해나가야 할 것인데 학생들은 요새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그런데 관심이 있는가 없는가 잘 모르겠더라고. 수많은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던 그때 학생들은 책을 놓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살아 숨쉬는 것조차 부끄러웠던 청춘들은 죽은 자와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지옥 같은 거리에서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굳게 잡은 서로의 어깨에서 민주화가 지켜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학생들의 맞은편에 서서 서로 싸울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젊은이들. 그들 또한 시대의 희생자들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그 애들한테 너희들 넘은 거 아니냐면서 모진 소리도 많이 했어요. 하다가도 너희들이 뭔 죄가 있냐. 너희들도 아들이고 죽어서 없는 내 아들도 아들이고 이 세상 모든 젊은이들은 다 내 아들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안쓰러우니까 또 그 애들 조금 또 따뜻거려 주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 그게 어머니의 마음인 것 같아요. 어머니의 마음이니까 네 아들 내 아들 없이 그저 고생하고 죽어가고 온 우리 역사가 참 더럽구나. 1995년 서울지방법원 정문. 어머니는 그 질곡의 역사 앞에 다시 한번 몸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오늘 누구 말한 말이야? 오늘 뭔 날인데? 방금 오늘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 돼? 들어와야. 오늘 뭔 날인데? 날 바빠. 어머니가 법원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5천억 원의 비자금 사건으로 구속됐던 노태우가 판결을 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왔다 기자들 밀어라 사람들 밀어라 밀어. 야 힘들어. 야 살인마 노태우야! 살인마 노태우야! 노태우가 받아야 할 벌은 비자금 이전에 우리 아들 딸들을 죽인 살인죄부터였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의 한을 풀지 못한 서러움에 온몸으로 저항했습니다. 정권은 바뀌었어도 여전히 학생들은 거리에서 죽어갔습니다. 96년 수석이와 97년 준배 그리고 재의리까지 경찰의 과도한 진압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남의 자식의 상황이 아니라
그 남의 자식의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은 다시 내가 그날로 돌아간 거예요, 이제. 다시 그날로 돌아가니까 남의 얘기, 내 얘기, 이런 게 이제 그 구별이 안 되죠. 이제 그래서 이제 같이 분노하고 같이 참 그 모든 것을 이렇게 감내를 하면서 또 위로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이렇게 모여서 이제 단체가 만들어지고 또 혼자는 싸울 수가 없잖아. 정권에 억울하게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모여 유가족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놓여 있는 국가보안법 정치 수배의 전원 해제. 민주화의 재단에 바쳐진 희생자들이 늘어날수록 함께하는 유가족 협의회 식구들도 늘어났습니다. 이 식구들이 힘을 모아서 민주화 운동 중에 돌아가신 열사들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해 천막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힘이 드니까 눈이 피가 터졌고 눈이 빨개질 때도 있고 입이 지어서 마치나 부술 때도 있고 정말 힘들었어요. 농성장에서도 어머니들하고 힘을 합치면 뭐나 다 하겠더라고요. 어머니들이 너무 강해요. 그러고 그 힘도 뭐 아프시고 하셔도 견디내고 하신 데 보면 너무 춥고 겨울에는 그러죠. 안 되니까. 그래도 다 이겨내시고 하신 데 보면 저희들은 젊은 치기들거든요. 거기. 그러니까 이제 밭당봉 같은 거서 이제 우리가 하고.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의 희생을 영공 세력이나 범법자로 낙인 찍었던 과거의 부조리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여름에도 추운 겨울에도 아침 저녁으로 국회의원들과 시민들을 만나며 거리에서 보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기적 같아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도 근데 그것이 보람이다 하고 그래 그 민주화 보상 시민위원회라는 그 만들 수 있는 이런 법을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이제 우리 돌아가신 분들이 돌아가셨다면 전부 보험법자였어요. 그때는 예? 정부에서 이 사람들을 보험법자로 오도를 해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뭐 무엇이 잘못돼서 죽었네 뭐 애인이고 어쩌었네 뭐 가정이 뭐 불편해서 죽었네 그런 정부였다고 그때는. 결국 우리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천막농성 420일째가 되던 날이었습니다. 이때 그 두 양 법안이 만들어지면서 그것이 이제 과거청산운동이 의제화되고 제도화되면서 그 후에 만들어진 것들이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는 진실과 화해라는 과거사정리위원회 그리고 군우문사위원회 그리고 친일민족행위자 재산환수위원회 이런 국가기구들 즉 정부가 나서서 나라를 위해 죽었던 사람들을 책임지게 하고 보훈하게 만들고 명예회복하게 만들고 수망하는 사업들을 만들어야 되게 됐던 성과들이 있는 거죠. 만약에 그때 부모님들이 나서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떤 측면에서는 여전히 과거청산 운동의 문제가 담론화되지 못하고 논의 정도가 되었을 정도도 정도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세상이 해내지 못했던 것을 어머니들이 해냈습니다. 모든 아들딸을 품었던 민주주의의 어머니들이 세상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가 먼저 건지럽고 그러면 이렇게 긁으면서 그 생각이 떠오르지 이제 말하자면 아들 우는 거 재호가 우는 거 보기도 아까운 우리 어머니 누가 내 승낙도 없이 어머니 살을 떼어서 내한테 붙이라겠냐고 나는 살 가망이 없는 사람이다 많이 생각나고 너 이럴 때 집이가 있을래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 집에서 나올 때는 만나러 가는 기분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없을지 뻔하냐 하면서도 그래서
그렇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어머니들 다 마찬가지시죠.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이 앞으로도 이 어려움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 나라가. 세상 뜬 애기들이 걱정한 그 반미운동, 다른 운동도 아니고 반미운동가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미국이 도와준 것 같으면서도 우리로 해서는 큰 피해가 항시 있는 것이 미국이다, 이 말이지. 내가 다음에 저세상에 가서 우리 한여리를 만날 때 내가 뭐라고 해야 할 것인가. 네 우리 한여리의 엄마는 어떻게 살아야 우리 한여리의 엄마가 되겠냐. 내가 몇 번을 이렇게 대화하면서 우리 한여리하고 내가 대화를 하고 또 대화를 하고 내려가면 마음이 조금 좀 풀려요. 풀리면은 이제 그걸로 인해서 사운드도 가고 사운드에 가서 또 우리 아들 생각하면서 감도 질르고 어머니가 그렇습니다. 이 밥에 먹는 어머니가 이렇게 됐을 때는 그 한이 맺힌 거지요. 아이 빈혈을 하나도 나는 이렇게 희처 쓰고 그런 게 사람들이 내가 사람들보다 막걸리 이거 다 오염되니까 빈혈도 너희들 한 번도 버리지 말고 저 웬만한 것은 한 번 더 쓰게 희처 쓴다고 쓰레기도 버릴 때 그러라 그러면 언니가 더 의아했다고 막 그래도 그렇게 따라선 사람 있어요. 이제 이 환경 오염이 많이 되니까 이렇게 주위에서도 따라세요. 그렇게 내가 말했으면 버리지 마요. 그런 게 이제 승희 엄마한테 내가 또 승희도 가서 착각도 들고 지금도 언니가 승희 엄마 했으니까 우리 승희 이름은 평생 있겠다. 나 죽을 때까지 내가 승희 엄마로 살아야겠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기쁨이었고 감사였고 기적 같았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금쪽 같은 자식이 죽었단 소리에 우리는 하늘이 무너졌고 땅에 내려앉았습니다. 빼앗긴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자신의 피를 강물처럼 쏟아냈던 어린 아들, 딸들. 하지만 아이들이 죽은 자리에 옮텄던 싹은 아직도 꽃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의 이름 석자를 걸고 오늘도 어머니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항상 엄마 마음은 별소를 남들이 하고 해도 항상 한쪽에 있고 왜 그랬을까 그런 마음만 있죠. 너무도 안타깝고 짠하고. 승희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라고 노력은 해요. 통일이 제오 소원이기도 하고 나의 소원이기도 한 길은 나 살았을 때 통일이 되어야만 꼭 식었어. 나는 그것밖에는 이제 북한에도 가보고 통일되면 그러고 와서 이제 만날지 안 만날지 몰라도 만나면은 그렇게 가봤다. 그렇게 네 소원대로 통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고 싶은 제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때는 주로 학생들이었어요. 그 87년, 91년, 또 80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분신, 뭐 활복, 투신, 많은 것도 그 타인에 의해서 또 타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그 사람들의 그 흔적은 별로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지를 않아요. 우리 어머니라고 한번 크게 외쳐드리죠. 시작! 어머니! 금방 제가 많은 사람들이 허공에 떠있다겠죠. 저 눈에는 보여요. 그냥 우리 많은 어머니, 아버지들의 그냥 자식들이 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기 때문에 보인대요. 그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머니는 그 아들만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내 자식 하나만 품기에도 모자란 가슴에 어머니는
또 다른 아들들을 품고 거리로 나섭니다. 어머니의 이름으로 그 모진 세월을 견뎌온 우리 시대의 어머니. 힘든 길을 걸어오셨지만 어머니는 오늘 다시 걸음을 재촉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머니의 발걸음은 무거워질 겁니다. 하지만 그 걸음이 위롭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